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겨울에는 건조해서 기름이 뿜뿜, 여름에는 더워서 기름이 뿜뿜. 으아! 복합성 피부인 저는 겨울에는 속건조가 심하고 여름에는 기름져서 항상 고민인데요. 제가 오늘은 정착해서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모공 피지 관리 아이템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피르가즘 느낄 준비 되셨나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아이템은요,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정착한 클렌징 밤 제품입니다. 헤이미시 올 클린 밤. 밤 네버네버 네이버 절대 안 쓰던 제가 이렇게 강력 추천까지 하게 된 제품인데요. 참고로 이 제품은 올리브영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구하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정말 더 널리 알려야 되는 숨찐템입니다, 여러분. 보통 밤 타입 클렌저는 립 메이크업, 아이 메이크업 따로 지우기 귀찮은 우리 귀차니스트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한 방에 이렇게 싹 지워주는 제품은 참으로 오랜만이라는 거. 제품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물기 없는 손으로 밤을 덜어내서 얼굴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롤링해주세요. 참고로 밤이 차갑다면 손바닥의 온기로 부드럽게 녹여서 사용해주시면 되고요. 물을 묻혀서 롤링해주면 유화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밀크처럼 유화가 충분히 진행되었다 싶으면 흐르는 미온수로 헹궈주시면 끝! 참고로 저도 선크림에 파운데이션, 워터프루프 마스카라, 립틴트까지 사용한 후에 클렌징을 해준 건데요. 정말 잘 지워졌죠? 이 클렌징밤을 사용해주면 2차 세안하기 전에 이미 얼굴이 개운해져 있다는 거. 메이크업이 잘 지워지는 경우에는 클렌징 제품이 막 따갑거나 자극적인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 제품 이브 비건 인증 탕탕 받았고요. 제가 요즘 매일 쓰고 있잖아요. 눈에 들어가도 따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피부에 저자극이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클렌징 할 때 이 핵심은 뭐다? 각질과 피지 클렌징이 미치고 도라방스다. 노랗게 올라온 피지나 블랙헤드, 특히 저는 코나 턱 쪽에 올라오는 각질들이 장난 아닌데요. 요거 사용하셔서 매일 마사지 하듯이 클렌징 한번 해보세요. 정말 자고 일어나면 때깔이 다릅니다. 각질들이 부드럽게 정리되고 피지나 블랙헤드 양도 서서히 줄어드는 느낌이에요. 물론 처음 몇 번 쓴다고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순 없겠죠. 하지만 데일리로 꾸준히 관리하고 싶다, 저자극으로 메이크업 클렌징에 피지 관리까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정말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보시면 클렌징하고 나서 얼굴이 붉어지거나 하는 것도 없이 한결 맑고 깨끗하죠? 자, 그런데 매일 클렌징하는 것도 귀찮은데 클렌징 밤 쓰는 건 더 귀찮아 하시는 분들 계시죠? 물론 제 얘기입니다. 그냥 펌핑하는 거 쓰다가 갑자기 뚜껑 열어서 녹여서 사용하려면 너무 번거롭잖아요. 헤이미시 클렌징 밤은 원터치 뚜껑 디자인으로 제작했어요. 그래서 훨씬 쉽게 열고 닫을 수 있고 캡 안쪽에 스파츌라도 내장되어 있으니까 편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열고 닫았다 하는 거 너무 편하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거의 처음으로 추천하는 클렌징 밤이 아닌가 싶어요. 올영 추천템인 만큼 혜 올리브영에서 푸짐한 할인 혜택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놓치지 말고 겟하시길 바랄게요. 모공, 피지 하면 뭐다? 코팩이죠. 아무리 평소에 뭐 열심히 하고 관리하고 해도 피지가 많이 쌓일 때는 코팩만큼 효과가 좋은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게 최강이 아닐까 싶은 제품, 나이팅게일의 타코 타코팩. 자, 일단 설명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코팩은 다 자극적입니다, 여러분. 이건 전제로 깔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제거를 한다는 점에서 모공에 자극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 자, 그럼 뭐가 중요하냐? 어차피 쓸 거 잘 뽑혀야 된다. 뿅뿅뿅! 파바밤! 잘 뽑히는 게 장땡이다. 그런 점에서 이 타코팩은 진정한 피르가즘을 선사합니다. 우선 3스텝으로 최대한 자극은 줄이면서 피지가 잘 뽑힐 수 있게 제작이 되었는데, 요거 사용하기 전에 아까 위에서 소개해드렸던 클렌징밤이나 사용하시는 클렌저로 피지를 잘 불려주세요. 그 뒤에 사용해주시면 피지가 아빠바바박 나옵니다. 전 이 제품이 좋은 또 다른 이유, 엄청난 사이즈. 특히 콧대부터 미간까지 커버하는 이 섬세한 배려. 전 여러분, 이 콧대 옆에 피지가 많아요. 화이트 헤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오돌토돌 콧대 옆에 나오거든요. 너무 신경이 쓰입니다. 특히 콧대 쉐이딩 할 때 뭔가 그 오돌토돌하게 나오는 게 막 환진포증 걸릴 것 같고 너무 징그럽고 싫어요. 그래서 이 코 쪽 피지를 극혐하는데 웬만해서는 콧대 쪽 피지는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타코팩 야무지게 뽑아줍니다. 다른 제품들보다 가격이 있는 편인데도 나비존의 T존까지 커버하는 거 생각하면 돈이 전혀 아깝지 않아요. 마지막 단계에 사용하는 진정팩도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참고로 코팩을 붙이실 땐 물을 충분히 묻힌 뒤에 코끝에서부터 콧볼, 코 주변, 미간 순서로 붙여주시고 이마는 제일 마지막에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코와 이마 사이가 뜨지 않아서 들뜨는 부분 없이 전부 밀착시킬 수 있어요.
굳이 단점을 찾자면 일반적인 코팩이랑 비슷하지만 너무 자극적이어서 자주는 못 씁니다. 뭐 아무래도 코팩은 뭐 환절기에 피지 폭발할 때 한 번씩 어쩔 수 없이 쓰는 거라 뭐 한 달에 한 번? 저는 코팩보다는 평소에는 클렌저나 스킨케어로 꾸준히 컨디션 관리를 해주시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너무 무거운 블랙헤드는 빠지지 않고 그냥 중간에 걸려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로. 그래서 팩을 떼고 난 뒤 필요한 부위는 면봉이나 압출기로 짜주셔야 해요. 네, 여러분 이 결과물 보이시죠? 피지 뽑아낸 게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뽑습니다. 특히 적당히 잘 익은 피지랑 화이트헤드, 말해 뭐해. 이번 달 피지 수확도 풍년이네요. 대한민국은 산유국이었습니다. 어차피 자주 못하는 코팩 한 방에 제대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 타코팩 추천드릴게요. 만약 내가 건성복합성 피부인데 피지가 확 올라온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유분이 과도하게 올라오는 이유는요, 피부에 열이 올라서 예민해져 있거나 유수분 밸런스가 깨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가 쉽게 자극받고 예민해지니까 유분을 과도하게 분비하고 그것 때문에 모공이 자꾸 넓어지죠. 뭔가 스킨케어 다 해도 건조하고 텁텁해 하시는 분들께 제가 추천하는 게 있습니다. 식물나라 킹성비 각성비 프로폴리스 워터리 오일. 여러분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 이거 하나만 추가해보십시오. 진짜 끝장납니다. 유분이 많은데 왜 오일을 쓰나요? 이 제품이야말로 저 겨울 내내 유수분 밸런스 완성형이었습니다. 이 오일은요 전 세계에 다 알려야 됩니다. 그 정도로 끈적임 없고 아무데나 다 발라도 미친 듯이 좋은 오일은 제가 처음이에요. 스킨케어 2% 부족할 때 완벽하게 커버 쳐주는 제품입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달바나 엠키리 파티온같이 좋아라 하는 브랜드들 그때그때 컨디션 맞춰서 바르거든요. 피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살짝 부족하다, 뭔가 발라도 속이 건조해진다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 휘리릭 두들겨주면요 그냥 끝. 엔드 게임. 여러분 워터리 오일이라고 써져있는 이유가 발라보면 오일 같지가 않고 그냥 에센스 같습니다. 제형이 완전 물 흐르듯이 샤랄라 흡수가 무진장 빨라요. 기존에 있었던 제품인데 성분이나 제형이 리뉴얼되면서 미친듯이 좋아졌습니다. 저처럼 마지막 단계에 끼얹듯이 발라주셔도 좋고 크림이나 에센스에 섞어 바르셔도 좋아요. 저는 요즘 괄사 마사지 할 때도 쓰고 사실 온몸에 다 바르고 싶어요. 진심 목에도 바르고 귀에도 바르고 어깨에도 바르고 막 난리 납니다. 그냥 웬만한 바디 오일 쓸 바에는 이걸 쓰세요. 정말 다릅니다. 지금 이게 두통제거든요. 근데 펌핑 스타일로 대용량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팡팡팡 눌러서 쓰고 싶을 만큼 그만큼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모공 피지 관리를 하는데 이걸 추천하는 이유는 딱 정리해서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쓰고 자고 일어나면요 피부가 얌전해요. 촉촉하고요 당김도 적고 모공이 벌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피부를 편안하게 해주고 유수분 밸런스 맞춰줘서 과도한 유분 분비를 줄여주는 거죠. 이거 사용하고 나면 정말 피부가 매끈하고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모공 수축하면 무조건 막 쿨링이나 모공 수축 성분 들어가 있는 거 찾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도 좋지만 이 모공 관리에는 모공을 편안하게 해주고 과도한 유분 분비를 줄여주는 유수분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거. 오일을 좀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쓰면 못 벗어나실걸요. 유수분 밸런스 맞춰보고 싶다, 과도한 유분 분비를 줄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저는 겨울에 속건조도 많이 잡아줬던 제품이라서 저랑 좀 피부 타입 비슷하다 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강추할게요. 짜잔! 이렇게 해서 제가 올리브영 모공 피지 관리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사실 여러분 모공 피지는 평상시에 클렌징, 모공 청소 잘 해주고 스킨케어 잘 해주시고 자극받지 않도록 피부 잘 보호해주시고요. 모공은 자꾸 건드렸을 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 모공을 편안하게 해주자고요. 올리브영에서 대부분 할인을 많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혜택 많이 보시면서 데려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